이번 시간에는 바라보기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고양이가 있어요. 스프라이트가 있죠. 자, 이 스프라이트에서 여기 쪽보기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을 화면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을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고양이가 제가 여기 있는 이것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저걸 더블 클릭하면 고양이가 어디를 바라보나요? 예. 자, 시선이 어떻게 됐죠? 자, 고양이가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죠. 자, 다시 제가 여기 있는 요 도형을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이번에 어디를 바라보나요? 예, 이번에는 여기를 바라보죠. 그건 뭐냐면 현재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할 때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기 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면서 현재 제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고양이가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기능, 요 마우스 포인터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스프라이트를 바라보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제가 추가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뭐를 추가해볼까요? 자, 고양이니까 다른 고양이를 쳐다보도록 한번 해보죠. 자, 여기 고양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우리의 그 이 고양이 이름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선택, 여기 있는 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 블럭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현재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였고 아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터와 cat2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cat2는 무엇인가요? 예, 바로 이거죠. 자, 여긴 요 cat2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가 선택한 요거 있죠? 바로 요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cat2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갖다 놓고 얘를 자, 이렇게 뒤에다 갖다 놓고 요것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가 요것을 바라보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과정을 조금 더 자동화시키고 싶다면 자, 이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 cat2라고 한 이름의 고양이 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이 무한히 반복하도록 하면 우리가 이것을 옮기는 것에 따라서 고양이는 여기 있는 이 cat2라고 하는 고양이를 쳐다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배우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시면 어떻게 쓰는 건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무한반복하기라는 것으로 이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cat2 쪽 보기라고 하는 것이 무한히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벤트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요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제가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cat2 쪽 보기라고 하는 명령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이 고양이가 여기 있는 이 cat2란 이름을 갖고 있는 고양이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서 쳐다보고 있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